경제 톡톡톡입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도축된 유구입니다.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오늘부터 현물 검사 비율을 3%에서 10%로 확대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합니다.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지난달 말 국내 5대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평균 0.3%로 집계됐습니다. 1년 전보다 0.1%포인트나 올랐습니다. 이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0.2%로 1년 전보다 0.1%포인트 올랐습니다.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5억 원이 넘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달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.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.